네, 박사님. 11월 네. 6일 날 일본 해상 자위대의 군함에 대해서 우리 해군이 경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관함식은요. 네. 네. 관함식은 일종의 해상 사열식이에요. 네. 경례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일본의 우길기를 단 해군이 그 일만 지나갑니다. 쫙 지나가면은 초청 외국에 초청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른 나라의 배는 옆에 있으면서 지나갈 때 딱 경례하는 겁니다. 보기만 봐도 멋지죠, 그죠? 우길기에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우길기에와 맞서가지고 모든 걸 다 끌었는데 100년 뒤 후손을 그 앞에 이제 경례를 하는.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참석을 사실 이건 군사 교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나쁜 건 아닌데 우길기 내려라 그랬습니다. 일본에 못 내려 그래 안 가. 그러다가 이제 7년 만에 박근혜 정부 때 한번 갔었어요. 그때 7년 만에 가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그만이죠. 열을 받아갖고 네, 진짜 얘기를 네, 못하겠어요. 네, 이게 글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모든 것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생각도 없나 봐요. 그게 무슨 행위인지. 근데 저는 이걸 심리적으로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거냐고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사실 누가 보더라도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의힘에서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명박 정부도 사람들입니다. 그죠? 맞아요. 또 그때의 예. 경제정책, 그때의 교육정책, 그때의 정부정책 대부분 그대로 왜 그럴까 할 때 학자들은 이런저런 견해가 많은데 뭐 무식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많고요. 대통령이 그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참모들을 그런 사람들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문재인 하다 보니까 결국 그밖에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 등등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왜 그럴까요? 제가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뭐 정치 심리학입니다. 아니 그 의학자도 아닌데 네. 저는 뭔가 좀 DNA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 이거는 진짜 말이죠. 이해를 못하겠어 저는. DNA 문제니까. 아니요 이게 말이죠. 어? 아니 우리 박사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일본한테 병탄 당할 때 그 네. 친일 괴뢰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았습니까? 길을 다 닦아준다고. 네. 이렇게 되면 뭐 우리가 뭐 지금 식민지 지배까지는 안 당했습니다. 위성 국가로 간다고 저는 봐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네. 일본의 위성 국가. 네. 그러니까 그 한미 동맹보다 한일 미일 동맹이 우선하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의 외교 정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갑을병이 됩니다. 네. 한미일 군사 동맹이. 네. 그러면은 일본의 밑에 가는 거죠. 또 당연한 거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직방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위성 국가로 대한민국이 전락한다. 네, 한미일 우리가 군사 안보 체계 강화하면 이거 좋지 않아? 이렇게 혹시라도 보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네. 1차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는 군사 협력이 생길 수가 없는 바탕인데, 네. 미국을 중심으로 엮게 될 경우에는 미국한테는 일본이 아시아 군사 동맹의 코어인 핵심입니다. 한국은 그 핵심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 속에서는 3등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가는 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우리 의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 군사동맹을 우리가 별도로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한미일, 이번에 일본 관할식 참소도 그 차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는 우길기 앞에서 우리 해군이 경례를까지 해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대통령실에 지금 누가 나가서 그 안보실에서 같이 가서 경례하지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 네. 어? 충성 맹세에 가서. 아니 화끈하게 그냥. 화끈하게. 네. 김태호 차장인가 그리고 그 사람 아주 뭐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보통 이때는 외국에 정상도 초청해요. 윤 대통령 가셔도 괜찮죠. 가시라 그래요. 네, 네. 알아서 하세요. 외국의 정상들, 영국에서 시작된 건데 네네네. 말 그대로 군사의 일종의 그 힘을 과시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나갈 일이 많으니까요. 네. 그 어제 박지원, 서훈, 네 이런 분들이 기자회견했는데 왜 했습니까? 자, 이게 해도 너무한다고 막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새 피겨 공무원 사건. 사실 아직도 진실을 우리는 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네. 아, 그냥 일방적인 편만 따라서 갈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대목은 왜 갑자기 감사원이 튀어나왔느냐로 하는 문제는 한번 따져볼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감사원의 그 업무보다도 먼저 네. 문재인 정부 때 다 조사가 됐던 상황이고 군사 문제입니다. 근데 네. 감사원이 튀어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이었죠. 이대준 씨 월북이 아니고 실종된 겁니다.
또 표류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 핵심 증거가 뭐냐?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였답니다. 한자가 적힌, 이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죠?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혔다? 한국에서는 그런 구명조끼, 우리나라도 구명조끼 있는데, 그죠? 그걸 입을 리 없죠. 그래, 이상한데? 뭐 이상한데? 국정원장도 그런 첩보를 받은 적이 없다.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또 하나. 그래? 또 하나가 뭐냐면은, 팔에 붕대를 갖고 있었다. 아니, 팔에 붕대를 갖고 이 서해 바다에 헤엄을 칩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뭔가 작업을 한 건 아니냐. 조작을 한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감사원이 터뜨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러면은 중국 조끼의 붕대. 당시에 그러면은 옆에 누가 있었어? 중국 어선밖에 없었다. 근데 그제 그 지금 얘기는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의 SI 첩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은 전혀 나와 전혀 없었어요. 사실. 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팩트라고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죠. 팩트라고 그러면 이거 정말 이상하네.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숨긴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게 하도 증거를 못 내놨어요. 구민적이 봤습니까? 그 한자 지금 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어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은영 국가안보실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노영민 실장, 청와대는 첩보를 생산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 생산할 수가 없다. 생산된 정부와 첩보를 보호받는 곳입니다. 왜 청와대에서 그거를 정보를 만들어냅니까?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국정원이 첩보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생산 부수라든지 국방부에 다 남아요. 국정원에서 그거 삭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가면 조사하면 다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삭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이 내 말 듣습니까? 그거를 안 듣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얘기한 겁니다. 이제 네. 또 서훈정 국가보실장. 네. 그 얘기는 뭐, 예, 네. 알았고요. 예. 네. 근거 없이 월부로 몰아간 적도 그럴 만한 실익도 없었다. 왜 몰고 갔느냐. 오히려 월부로 몰고 갔으면 탈북을 했는데, 탈북 신고를 했는데 북한에서 사살했다고 하면 북한이 어떤 나쁜 정권을 드러날 것인데, 그럼 그렇게 말하지. 왜 우리가 월부로 뭐 얘기를 하겠느냐. 전혀 사실 아니다. 반박을 했어요. 중국 간자한자, 지금 박사님의 네. 말씀에, 그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봤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처음 봤다는데. 그 왜 그 감사원이 그걸 들고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감사원이 밝혀야 됩니다. 감사원에서 하면 누가 밝힐 데가 없는데. 검찰이 밝히겠어. 그걸 대통령실에서 밝히겠어. 그러니까 제가 그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한자가 적힌 이 구명조끼 어떻게 된 거냐. 그거 처음 듣는데요. 아니, 그걸 왜 내놓은 거야, 그 사람들은 갑자기? 감사원도 이걸 감사원이. 그냥 지금 맹탕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밝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당시에 북한, 당시에 남북의 이 해상에 네. 중국 어선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것도 어디서 이 첩보를 감사원이 내놨는지 이제 감사원이 이 내용을 밝혀야 될 텐데. 무슨 첩보를 갖고 있는 거야? 아니, 감사원이 거야? 우리나라의 군당국보다도 더 바릅니까? 이걸 이해할 수 없는 데다가. 감사원은 문건이나 서류 갖고서 감사하는 것인데. 당연한 거죠. 감사원이 이제 뭐 비밀 공작실이 생겼나? 어제 말씀드렸죠. 그치? 예. 요 상황이 바로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했던 그 점에 이걸 치고 넘어가야 되지. 근데 박사님, 좋다 이거야. 네. 하여튼 뭐 감사원에서 그러건 또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러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그러건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이거를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야? 왜? 감사원에서 고발했으니까. 아니, 감사원에서 이걸 왜 고발한 거야? 이 문제가 진짜 문재인 정부의 정권 담당자들이 감옥 갈 일이에요? 네. 전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서욱 전 장관이 감옥 지금 구속됐잖아요. 네네. 거기에 있는 안보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전 국정원장까지 다 검찰에서 수사해서 네네. 감옥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 감옥 가면 좋고 안 가도 안 가도 이거를 여론을 통해 가지고 아니 이게 그렇게 진짜 그 전에 정권의 담당자들과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고 수사받고 감옥 갈 만한 일이에요 이게요? 네 지금. 내용은 단순하잖아요. 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가 그 청와대가 한 게 아니라 그 어딥니까 국방부하고 합참 이쪽에서 SI 첩보 네. 미국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네. 그때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국방부가 특히 이거는
월북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SI의 월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북한하고 그 당시 뭐 사이가 교류가 있을 때는 아니죠. 전화선도 끊기고. 네, 네. 그래갖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회의도 하고 이거 어떻게 판단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네, 네. 그렇죠. 북한은 김정은한테 물어봐 전화해서 네. 그 어떻게 갔니?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무슨 연유인지 잘 몰라요. 네. 코로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간 공무원이 진짜 월북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실족을 해서 빠져서 거의 네. 가서 북한에 가서 살려줘 한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죠. 그분이 안 계시니까 네. 북한하고 그 얘기를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나 하여튼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 봤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미국하고 또 첩보도 공유하고 또 남북관계 문제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변수가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3시간 30분이 아니라 계속 회의했던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오늘 얘기 많이 하네. 그런 다음에 뭐예요? 김정은이가 아,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 유감 표명까지 왔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 한국 국민을 이렇게 했느냐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 표명한 거 알고 있어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잖아요. 네. 그 이상 이하도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이걸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닌 게 이제 방금 이것을 뭐 노영민이라든지 박지원 전 원장 이런 분들을 구속시킨다는 것도 뭐 목적이 뭐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언론을 주도하면서 보수층을 결집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고 정치를 아니,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제 그런데 진짜 예. 나쁜 정치하는 네, 나쁜 정치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다 이거죠. 야, 저는 그게 목적이라고 봐요. 아니 근데 지금 지지율이 30% 가면 국정 운영 못합니다, 교수님. 아니 근데 아니 저는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네들이 예를 들면 지금 저 윤석열 정부의 이 검찰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월북 아니야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으면 벌써 나왔겠죠. 아, 당신 그 사람이 간 것이 월북이 아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럼 SI 첩보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당시에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랬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돌아가신 분 안타깝지만은 어떻게 했으면 모르지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미흡했다.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죠.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근데 이것을 당신네들 죄를 범죄를 저질렀어. 간단하잖아요. 네. 아, 박사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니네들 종북 정권 아니야? 북한 김정은 봐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동해 넘어온 그 누구죠? 그 16명 죽이고 온 놈들. 네. 그거 돌려보낸 것도 니네들 김정은하고 짜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완전히 이런 뭐라 그럽니까 이게 도대체 이념 공세, 정치 공세, 네. 종북 공세, 네. 반북 공세, 반공주의 공세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 본질은 네, 그걸 갖고서 그런 행위를 했던 그 통치 행위를 갖고서 구속하겠다는 대통령까지 네. 전임 대통령까지. 네. 그리고 무엇을 얻겠느냐,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30%대 네. 바닥에서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제일 좋은 효과가 네. 북한 문제로 문재인 정권을 때리는 겁니다. 아, 그 결과가 후속되고 아니니까 두 번째 문제고 이제 때리는 네. 겁니다. 때리고 나면은 지금 30%대를 돌파할 수 있고 지금의 국민의힘도 안정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중반기 정도까지는 국정을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때리고 보자. 검찰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예. 국정원이 어려우니까 누가 나서 감사원 네가 나서 네 하고 나서 겁니다. 지금 네. 감사원하고 국정원의 생각이 달라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합참보다도 국정원이 합참이 뭔지 알았다. 국정원은 그건 아니다. 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예. 국정원과 감사원 안에서도 서로 가지 생각이 달라요. 이걸 가지고 지금 그대로 국민에게 발표하다 보니까 듣는 국민들은 뭐가 뭔지 복잡해. 헷갈리는 정도. 근데 제가 보기 핵심은 그거예요. 이 일 갖고서 지네들도 정확하게 첩보라든가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네, 네.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리고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이런 북한 당국하고 이 문제 공개 토론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수색도 같이 못한 거고. 어? TV 토론을 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김태호 1차장하고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 정확하게 주장하라고. 자기들 주장도 못하면서 전임 정권 담당자들한테.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그걸 법원에서는 또 받아들이고 이거 아마 상당한 증거인멸이 있대요. 아니 서욱 전 장관이 그 첩보가 지금 다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SI 첩보는 지우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울 수 없어요. 그러면 남아있는데 네. 증거인멸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시켜버렸어. 네. 야 그런 말 하고 난 다음에 뭐 아니면 말고식이고 다행히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 쳐다보니까 다 네. 우리한테 아마 다 엎드릴 거야.
밀어붙여 뭐 이런 방식이에요.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예. 여기 대해서 이제 좀 깨어있는 언론이라든지 깨어있는 예. 국민들이 많으면은 통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이 통할이라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답답해서 어제 밤인가 어디 TV를 봤더니 이제 양쪽에서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이쪽에 야권 패널은 그냥 뭐 얘기도 못 하더라고. 간단한 거예요, 논리는. 그래, 너 니네 한번 대봐. 정확한 증거 한번 대봐. 월북이 아니라고 증거 내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전임 정권 담당자들에 대해서 니네들이 구속하고 범죄를 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직권남용 아니야, 얘들 지금. 근거를 한번 대봐. 라고 물어보면 돼. 끝나. 그럼 뭘 되겠어, 걔네들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신났어 하여튼 예. 네, 그렇죠. 이걸 언론이 또 춤을 추고 요즘 오래, 박사님도 저도 잘 안 부르더라고 언론에서 그래서 입반으로 계속 했더니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까? 아, 부르고 안 부르고 나 상관없는데 하여튼 뭐 야 진짜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네. 이러한 몰상식과 비상식과 비합리성이 이 판을 치면서 이것을 언론에서 또 보도를 하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국민들은 어이 뭐야 속아 넘어가고 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네. 싶다.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것이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주호 장관 후보자 얘기 좀 합시다. 간단하게 네.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이슈로 네. 뽑은 이유는 이분은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 수장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교육의 공교육을 네. 망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사교육 시장을 또 확대시키고 공교육의 인바 사교육화에 앞장선 사람이 다시 네. 부활이 돼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 부총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되겠죠, 그죠? 네. 뭐 야당에서 반대하도 밀어붙일 겁니다. 예.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우선 이 에듀테크라고 하는 이제 이 민간 교육업자죠, 그죠? 와, 유명한 대학 많습니다,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콘텐츠 뭐 플랫폼 이런 걸 이제 예산을 늘려서 이런 업체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했다 네.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민간 업자의 대변인격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다른 이중공직자입니다. 다시 교육부 차관할 때 고위공직자는 이거는 금물이거든요. 더더욱 교육부입니다. 또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무슨 말하겠습니까? 강연지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중국적자가 됐습니다. 그때도 무슨 예외조항이 돼가지고 한국 국적은 뭐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등등 아무튼 이중국적자. 단 그때만 하더니 이거는 낭만적상입니다. 이중국적자에다가 또 딸이 딸하고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2018년 2022년에 뭐 네. 제목 두 개 단어만 빼고 논문을 아버지하고 딸이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논문을 이 KDI에 올렸다는 겁니다. 논문을 올리고. 또 이 가지가, 딸은 진짜 가지가지다 진짜 외고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았어요 또 근데 네,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죠 공부 잘한 모양이죠 아니 장학금은요 불우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외고는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근데 외고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렇지. 교육부 아니 그때 국회의원이었고 심지어는 교육위원회 위원이에요 네. 이 딸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얼마 받으셨습니까? 장학금 대충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있죠.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네. 미국 유학 장학금 받았어요. 2억 원. 아니, 고등학생인데? 미국 유학 장학금.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을 갈 때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장학금 본 적이 없습니다. 2억 원을. 지금 언론에 나오는 모든 2억이 더 됩니까? 하여튼 2억 원이 됐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장관이 됐습니다. 네. 이 미래에셋한테 미래에셋에다가 이건 미래에셋 장학금입니다. 장관 교육 기부 대상을 줬습니다. 아 이제 대단하다 진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는 돼야.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죠. 교육부총리하는 거야. 나와서 뭔가 이게 이 살아가는 노하우라든지 인간 처세의 방법을 하는 거지. 밖에 나와서 유 교수님처럼 이렇게 네. 발음할만 하고 방송에서 네. 쫓겨나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참. 아니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안 친 거예요? 자, 아마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분은 이주호 후보자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교육 시장의 민간화, 자유.
또 자유가 나왔습니다. 자유. 어, 그럼 이제 학원에서 좋아할 사람. 아, 그럼요. 교육 학원부장. 아, 그럼요. 그리고 아예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사람이에요. 교육부는 교육을 규제하는 건데 폐지하자고. 대학 자유하고 자유. 아, 대학에서 돈벌이를 하든지. 어, 대학에서 뭘 하든지 대학 마음대로 하고 공학금 여기 지금 등록금 올리는 거 왜 교육부가 규제? 자유해 자유. 이런 주의자예요. 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딱이야. 자유 대 자유. 아, 자유 대 자유. 에듀테크를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네. 아, 그 또 이렇게 돼버리면 또 민간 사교육 시장 엄청나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AI 교육, 뭐 컴퓨터 교육, 인터넷 교육 규제하지 말고 내버려둬 학교마다. 그럼 학교에서는 이제 업자고 짜고 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아이들한테 사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 어제 대통령이 뭐 비상 무슨 거 회의에서 교육부를 뭐 디지털 전략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교육부를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네. 여러분들 그. 아무리 디지털 교육부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 아무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식, 무능, 무지라고 지금 정치권에서 네. 비판하고 있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네.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될 게 대통령의 워딩 하나하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어저께도 전 부처의 산업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많이 들어보신 얘기 아니에요? 네, 네. 전 부처의 산업화, 그거는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네. 제2의 유신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유신이 아니라 뭐라 다 정책은 박사님 잘 아시지만 이 한 대한민국 국가의 대통령 워딩과 정책은 어떠한 받침들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전 부처의 산업화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네. 아, 대기업들이 좋아한다고? 근데 저는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이게 뭐 드러날 텐데. 이게 아마 굉장한 커넥션과 네트워크와 아, 그런 속에서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다 산업화 되는 거야. 국토교통부 예. 국토산업화로 하잖아. 네, 네. 국방부도 방위산업화. 방위산업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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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 키우겠다. 아, 국방 한화에, 안보산업. 한화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냥 네. 하나 주식만 오를 거야. 네, 얼마나 네. 좋아하겠어. 이거는 그냥 간단한 워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재밌는 분석입니다. 예, 예. 저는 그런 문제를 이거는 윤 대통령이 치밀하게 교육 철학이나 또는 뭐 사회 철학의 바탕을 두어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뭘 모르고 던지는 것이다. 뭘 아니, 모르고. 아니, 교육,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주를 안친 것도 결국은 뭐가 다 있어요. 아, 교육의 산업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임명하고 인사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주호를 추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건 다 저는 다 원래 그렇잖아요. 항상 어느 역대 정권에서도 그 장관을 추천할 때는 그 뒷배경이 항상 있고 업계의 로비가 대단하죠. 뒷그룹이 있고 그 이너서클이 다 있는 거거든요. 어느 역대 다 그랬어요. 네, 네. 그렇지 않은 이제 정권이 그렇지. 대통령이 이제 훌륭하면은 그걸 다 자르죠. 네, 네. 대통령이 확실하면은. 네. 대통령이 그냥 어벙벙 하면은 자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에서 청문회 간 시간 다 됐습니다. 이 시간에 과연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볼 것이고 어떤 답변을 하는지도 볼 것이고 전혀 또 180도 입장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네. 다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네. 해야 또 이렇게 출세를 하니까 네. 그러나 민주당에서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뭐 할 거야.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임명을 또 강행해야죠. 또 뭐, 그런 수순으로 갈 겁니다. 아랑곳하지 않아. 네. 아, 자기가 임명한, 지명한 아이고, 그 그렇죠. 장관 후보자는 유능하다. 아니, 국회 이에 뭐 XX들 반대한다고 안 합니까? 아, 그 얘기 안 했다고. 네? 국회 가서 국회의장실에서 네. 정의당의 이은주 그 대표인가? 네. 당신 사과해라. 네. 어?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한테 XX 했는데 사과하시라고. 난 안 했어. 그렇죠. 사과할 일 없다. 아, 그렇지. 난 안 했더니 그런 얘기 네. 안 했더니까 네. 바이든 날리면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 박사님 오늘 예, 다시 뵙겠습니다. 예, 주말에 고맙습니다. 좀 쉬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진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